대구시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원합니다. 공유형 이동수단의 인도 점유로 인한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 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75세 이상 지역 내 어르신 16만 4천 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백신 접종 동의서 진구, 예방접종센터 이동과 접종,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각 구군별 한 개소씩 4월 중에 개소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달서구에는 6월 중 추가로 한 곳을 설치해 총 9곳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받고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백신 배정 물량에 따라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접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족, 친지 등과 동행해 접종 30분 전까지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 공유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가 공유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안전 운행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월 12일 시행 예정인 본 조례에는 공유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 운행 속도 시속 15km 이하 운행 등을 규정했고, 무단 방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거토록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역 주변 등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고, 공용자전거 거치대 사용에 대해 여유 분량의 자전거 거치대를 유무상으로 사용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자전거 교육장에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도로 등 정비 예산을 활용해 자전거 보관대 확충과 사고다발 지역 개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는 최근 백신 접종에 동의를 주저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백신 접종 순서가 되면 모두 다 같이 참여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기자협회가 3월 30일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대구시가 기획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전반 업무 지원, 오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등입니다. 1964년 8월 창립한 한국기자협회는 전국 195개 회원사, 현직 기자 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단체며 대구시와는 자치단체 중 6번째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민간주택 건설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주택건설 참여 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대구은행, 지역업계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과 대구은행의 지역업체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업체 주택건설 참여 확대 방안,
대구시와 지역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의 지원 방향과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지역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인센티브 필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 공공택지 우선 공급, 지역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3월 31일부터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차 분양에 나섰습니다. 2차 분양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50필지 91,030제곱미터로 제조시설용지 48필지 84,762제곱미터, 복합용지 2필지 6,268제곱미터입니다. 유치업종은 제조시설 용지의 신소재 12개 필지, 전자정보통신 14개 필지, 메카트로닉스 9개 필지, 자동차 및 운송장비 6개 필지고, 제한업종 외의 업종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7개 필지입니다. 입주 신청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도시공사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0일 최종 입주업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구도시공사나 금호 워터폴리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두가 동참할 때 코로나 종식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접종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